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요번 영상은 이름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최고로 좋은 이름들만 가진 아이들을 제가 영상에 소개하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오늘 10종에 섞여 있는 블루드래곤 대품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도 역시. 자, 이렇게 10종입니다. 아, 여기 블루드래곤 있잖아요. 자, 29번 미스 코리아 10종 모듬 세트 약51% 정도 됩니다. 5만 원 결제하시면 되고, 10종이고, 이름이 좀 거합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예, 저도 이름을 잘 짓지만, 오늘 10종에는 제가 붙인 이름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가도 될까요? 쑥쑥이 주는 것좀 가고 갈까요? 자, 아이고, 나야. 왜 이렇게 이쁘디요? 쑥쑥이 심어서 그래요? 자, 로라클론이죠. 자, 쑥쑥이는 구독자님이 입소문 내줍니다. 왜? 1년만 버텨봐. 얼마나 다육이가 좋아지나? 자,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쩐쩐쩐 이렇게 포장해서 드립니다.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자,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나는 농부다라는 MBS 방송에서 저의 하루 일과를 다큐멘터리로 찍어갔어요. 아유, 나 농부다. 농부예요, 농부예요. 기둥이죠. 저는 생활은 아파트에서 합니다만 우리 하우스로 농사 짓기 위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일상을 찍었는데 제가 봤는데 아, 잘 나왔어요. 이쁘게 잘 나오고 우리 구독자님들 방문해주신 분들 출연했는데 아유 그래요. 덕분에 잘 나왔고 그분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더 밥을 사드릴게요. 자. 미스 코리아. 아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딨어요. 자, 미스 코리아는 제가 묵은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나온 지꽤 됐어요. 그때는 제가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미스 코리아는, 자, 내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멋져요. 이야, 멋있다. 제가 슈퍼오션이나 슈페리온처럼 빨개질까 궁금하기도 해요. 약간, 그죠? 원종의 보니과는 아니어서. 자, 미스 코리아. 일단, 당첨이 1등이에요. 진선미 중에서. 자, 미스 코리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블루드래곤. 아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제가, 저 입장 5개 정도 있는 아이를 4만 5천 원씩 9만 원에 샀는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19년도에, 두 개를 정말 눈금만 해요. 눈금만 해요. 근데 안 블루드래곤이에요. 예. 너무 아가여서 아마 그분이, 그쵸, 선별하기 어려웠던 거겠죠. 그 블루드래곤, 이쁜가요? 끝내주나요? 자, 요 아이를 얼만큼만 키워봐요. 겨울 두번날 때까지만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보세요. 자, 요런 아이들이 멋지잖아요. 장소가 없다고요? 아, 수량을 줄이면 되지. 뭐, 가짓수를 채우느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멜리오다스는 이태리 말로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도 멜리오다스가 있는데, 이 아이는, 에케베리아. 제가 진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 멜리오다스 최고로 에케베리아 중에서 최고 멋지다. 7.5cm 포트에 그득 메웠고 크기 차이는 영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영상과 조금 다를 수 있어 이뻐요? 나는 이게 제일 이뻐요. 자 개인 차가 있죠. 자 그다음에 몇 개예요? 세개 갔어요? 그래요. 자 스타벅스 참 기가 막히다.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 있어요, 벌써? 아, 거기서 우리 영상 본다고요? 자, 스타벅스. 제가 진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자, 스타벅스. 그 다음에, 이 아리엘은 진짜 영상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19년, 20년도에 그 중국분, 대륙분들이 이 아리엘을 어마무시하게 고가에 사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격대가 저렴해요. 몇천 원이면 사기도 하고, 저희 매장에서도 현재는 6천 원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맞아요. 아리엘이, 구독자님들 비쌉니. 옛날에 비쌌다고. 자, 그 다음에 살구미 임금. 아이고, 세상에. 어느 분이 목매게 찼더니, 이제 막상 들어오니까 안 사요? 왜? 벌써 샀어? 다른 데서? 아이, 그럼요. 그럴 수도 있지. 자, 살구미 임금입니다. 이뻐요? 끝내줘요? 대단히 멋있어요.
멋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요 TM 하나 추가 TM. TM은 저희 조금 더 12cm 포트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2만 원에 판매합니다. 굳혀졌죠? 떼글떼글 굳혔습니다. 완전 굳혔습니다. 요 아이를 더 작게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9cm잖아요. 흙을 털어서 9cm, 10cm 미만의 포트에 식재하면 더 예뻐집니다. 자, 그다음에 오팔리라. 오팔리나도 그 대륙분들이 많이 사갔던 품목 중에 하나죠. 자, 키핑장에 계신 분들 오늘 아리에라고 오팔리나 득템이에요. 왜? 이 정도 가격에 2, 3년 정도 키워보시면, 아이고, 그러면 내가 다른 종자 살수 있는 돈은 수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팔리나 군생으로 갑니다. 포트는 10cm니까 조금 크네요. 그 다음에, 얘요, 나이키. 아유, 세상에, 나이키예요. 이뻐요? 세상에, 오늘은 웬일이냐? 나이키예요, 나이키. 이름이 나이키예요. 내가 지었냐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자, 얼마나 이뻐요? 어머, 얘는 참잘 써야 되겠네. 그죠? 자, 나이키예요.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이름이 나이키. 예쁘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저게, 레드 에보니는 제가 아낀 아이예요. 현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대여섯 개 가격에 나머지는 6,000원짜리도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건 선물이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10개를 나누면, 쑥쑥이 주고 택배까지 하면 얼마예요? 4,000원 꼴이에요. 아이, 그러면 6,000원보다 싸지. 매장에 오면요? 다리는 안 해도. 자, 레드 해보니. 어때요? 제가 묵은 아이 있는데 손톱은 점점 까매지고 이 레드 색상은 점점 이렇게 약간 둔탁한 레드 색상이 돼서 아주 멋집니다. 자, 사진 한번 다시 찍으셔요. 자, 29번 미스코리아 10종 모듬이고 대박 51% 할인입니다. 그리고 쑥쑥이하고 무료 택배까지 하면 개당 4,0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미스코리아요 15,000원에 팝니다. 멜리오다스 저희가 예 맞습니다 2만 원에 팔았습니다 언제요? 팔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나눠 보니 가격대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다육이로 누가 잘 키운다? 제가요 기가 막히게 키웁니다. 그래서 쑥쑥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소문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엔 아쉬울 때가 많아요. 참잘 키우는데 영상엔 많이 표현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한번 구경 오시고 놀러 오시고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제가 그 4개만 원짜리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온슬로우입니다. 자, 온슬로우도 사실은 제가 종자로 쓰려고 들여왔으나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키워지기는, 자, 이렇게, 온슬로우 하나는 3,000원, 4개에 만 원. 4개 12,000원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혹시 적심 원하시면 적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두개두개 교차는, 아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4개 하셔요. 4개 하셔요. 맞아요. 지가 언제부터 통이 컸다고? 그런 소리. 저는 초보맘 시절 저리 박스로 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온슬로우 박스로 사고 또그 저기 맞아요. 아르케인 박스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그리고 자, 그다음에 수미미티. 네, 수미미티는 제가 말합니다. 한 1년에 10개월 정도는 꽃을 봅니다. 예, 한여름에 한두 달 정도 빼고는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데, 자, 하나는 3,000원이요. 4개에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만 원입니다. 4개 사셔요. 교차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견. 제가 요 아이는, 어머, 이렇게 시퍼렀냐? 자, 4개 합식한 아이이고, 자, 제가 19년도에 내 아이로 들였던 아이. 어머 세상에 멋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한 포트 가지고 그때는 적심이라는 걸 모르고 합식만 할줄 알았는데 한 포트로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오견도 하나 3,000원 4개 하면 12,000원 짝대기에서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예, 수량이, 오견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러블리 로즈, 하시면 4개 만 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따로 영상은 안 올리려 합니다.
하나에 5천 원, 작년 같으면 하나에 5천 원, 재작년이네 벌써요. 아이고, 그래요. 나 이사 온 지가 22년이니까 벌써 작년, 재작년. 자, 러블리 로즈도 4개만 원에, 혹시 나는 식재하겠다 그러면 지금 식재되어 있는 화분은 우리가 그 유기분, 예, 유기분 3번, 3번인가요? 7번이라고 하셔도 돼요. 제가 번호변. 자, 유기분 7번에 16,000원짜리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 수미미티, 그리고 요렇게 그 오견, 그 지금 보는 홍등은 우리 3만 원 판매하는 아이예요. 예, 3만 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구매하셨던 블루 엘프, 어머 세상에,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이 이렇게 조그마해졌어요. 예, 블루 엘프는 수량이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다육이 합식하시거나 적심하실 분들 4개만 원에 구매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화분 구매하시면 식재 후 배송합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